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일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그 일반 여론조사 문구가 오늘 확정됐는데요. 절충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문구인지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후보 선출에 사용할 여론조사 문구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구한 양자 대결형과 홍준표 의원이 주장한 사지선다형을 모두 포함한 경쟁력을 묻는 절충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4명을 각각 1대1 대결로 모두 나열해 설명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는 보기에는 후보자 한 명씩 넣어 사지선다형을 충족시켰습니다. 이의를 제기 안할 거로 보여집니다. 다 의견 다 수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의 결정은 번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한 주장대로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 없습니다. 후보들은 권한이 없고 또 당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전 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사실상 양자 대결이 아닌 사지선다형이라며 경쟁력 평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승민 캠프는 전례도 없고 앞으로도 채택될 수 없는 문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 2일 이틀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합니다. 3, 4일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두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